김연아 선수를 부르는 호흡, 명칭은 연아야 사랑해 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챔피언 우리 자랑스러운 김연아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완벽한 리허설이었습니다. 어제도 대단한 점수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또 작년에 국내 무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올 마지막 리허설을 이번 종합대회를 선택하면서 많은 국내 팬들에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좀 홀몸은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이제는 정말 소치올림픽밖에 남지 않아서 네, 또 이번 대회 또 마지막 대회였는데 또 한국에서 또 좋은 경기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0 밴쿠버 그리고 2014 소치입니다. 조금 달라진 점도 많을 테고 뭐 2010 밴쿠버 때는 현지에서 오랜 적응 기간을 거쳤지만 이번에는 또 러시아로 가야 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이미 밴쿠버 올림픽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대회고 하니까 마음을 비우고 정말 마지막이니까 마음 편히 하고 싶습니다. 2010 밴쿠버 올림픽은 김연아 선수의 꿈이었습니다. 2014 소치올림픽은 김연아 선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한 단어로 표현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좋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피겨 선수로서 24살, 굉장히 도전하기 힘든 나이입니다. 뭐 그냥 관중분들은 24살 뭐 제일 예쁠 때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피겨 선수들에게는 24살의 재도전이라면 김연아 선수에게 대단한 도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연아 선수가 아주 오랜 고민 끝에 답한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팬들의 사랑이 참 변함없다는 걸 오늘도 느끼셨을 텐데 국내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많은 분들도 못 들어오신 분들 계시지만 밖에서도 안에서도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해서 소치올림픽에서 또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0 밴쿠버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저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위대한 도전에 나서게 됐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 시니어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대한비상경기협회 김재열 회장님, 문화체육관광부 유진용 장관님, 김용수 부사장님, 2014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장님, 김용수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